흑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올리실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없으면 업종 대표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댓글 잠깐만 한번 좀 보고요. 자, 매매하다 보면 그런 경우 생깁니다. 지금 실수로 체결 안 되고 아니면 매도 걸어놨는데 그 호가까지 왔긴 왔는데 자기 거 체결 안 되고 내려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 지금 이야기 남겨주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런 경우 많아요. 특히 선물 옵션 하다 보면 매수 눌러야 되는데 매도 누르고 막 수량 잘못해 가지고 막 청산만 된 줄 알았는데 더 사지가 있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신중히 그런 거 좀 더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권사 직원들도 막 실수해 가지고 돈 엄청 날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더 잘 하셔야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한번 챙겨보죠. 삼성전자 여기 60일 저항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20일 여기 지지 잘 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외국인이 반등할 때 좀 사다가 그죠? 기관과 손바뀜 좀 있었는데 전에는 외국인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46,0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아마 시장이 내일 갭 상승하게 되면 여기를 아마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하이닉스, 자, 위에 고점대에서 비교적 크게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2.37% 하락이니까 자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있는데요. 밑으로 20일 깨고 내려가면 주가 더 지지부진해진다. 마찬가지로 여기 60일권인 74,000원권까지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아, 눈에 약 좀 넣을게요. 눈이 너무 아파요. 일요일인데 잠 많이 못 잤거든요. 아, 저 병이에요. 잠을 좀 푹 자야 되는데. 우리 양이처럼 잠 푹 자야 되는데 자면 계속 깨요. 계속 깨고 오늘 또 뭐 운동한답시고 아침에 또 나가 운동하고 왔더니 몸이 좀 노곤하네요. 할 일도 많은데 오늘 우리 또 조카도 보러 가야 되는데 생후 한 10일 됐나? 우리 막내 동생이 자고 10살 차이 나거든요. 야, 노산인데 그래도 다행히 순산해가 다행인데 이제 보러 갑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자, 여러가지 뭐 이야기 있죠. 엔비디아입니까? 그 그래픽카드 그죠? 그 회사의 실적이 좀 좋지 않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고 그죠? 그 안에 뭐 반도체도 들어간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메모리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조금 안 좋은 영향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분석을 우리 마이프레드 상혁이 올려줬어요. 그죠? 오늘 바쁜 모양입니다. 자, 삼성 SDI도 상승 추세 처지고 난 다음부터 10살이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IT 전기전자가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더 지켜봐야 돼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는 확실하게 차익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지 마십시오.
어디? 여기 밑에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얼마 올랐습니까? 3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한 2년 만에 3배 올랐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사던 거 이제 차익 실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곡선도 딱 봐도 확연하게 보이죠? 상승 추세 다 깨지고 밑으로 쳐졌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별로입니다. LG전자를 이제 관심을 좀 가지보겠다고 여기 넣어놨어요. 여기를 이제 딱 돌려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석이. 60일 돌파하고 나면 관심 가지겠다 했지 않습니까? 관심 가질랍니다. 이제. 기관에 외국인 막 들어와. 그죠? 관심 가집니다. 여기 있죠? 올려놓습니다. 이제 며칠째 나눴어. 여기 딱 올라와.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면 이평선 다 받쳐놓거든요. 다시 매수하고 이렇게 가능한 구간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서 그럼 좀 하지. No! 돌려내고 난 다음에 한다고. 밑으로 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들어가가 다 작살났잖아, 여기. 설마?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제가 이까지 빠졌다고요. 돌려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돌려내야 그 다음에 관심 가진다.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이해이야. 여기서 뭐 끝내주게 들어가면 잘 먹지 않을까? 요런데, 그죠? 끝내줄 것 같죠? 박살나요, 박살나. 빠르다고. 돌려내야 돼, 60일을 적어도. 그럼 20일이 돌아오거든. 지지권이 생긴다고, 지지권이. 이런 종목으로 들어갔던 게몇개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뭐 워낙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조금 예외라 하더라도 이마트 접근하려 했던 사람들 있죠? 분명히 있었어, 여기. 좋습니까? 빠졌어. 우리 채팅방에도 이마트 들어갔던지 아니면 이마트 어떻냐고 물어본 사람 있었을 거야. 여기 맞을 거야, 여기. 돌려내려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 했지 않습니까? 박살났어요. 이해되십니까? 섣부르게 저점 매수해가 많이 먹을라 하지 마라. 오히려 우상향 돌리고 난 다음에, 다 돌리고 난 다음에 하셔라.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그게 훨씬 좋아요. 성우님, 오래간만입니다. 그죠? 여기는 쉽게 말하면 여기를 돌파함으로 해가 이격이 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깨지면 던지겠다는 강력한 자동손이 장착돼 있어서 몰라도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별로입니다, 사실은. 호텔 신라가 뭐 1등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셀트리온 좀 달라요. 셀트리온은 업계 이제 경쟁권에 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작살났기 때문에 돈이 일로 쏠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 돌파하는 거딱 봤어요. 여기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좀 달라요. 아니, 지가 하니까 다르다냐?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 다 받쳐놨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 바이오의 펀드가 어느 정도 비중을 분명히 확보해가면서 가야 될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가 됐어요. 갈 돈이 없다니까 갈 데가 없다니까 셀트리온 삼행제 아니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다 접목인 겁니다. 자, 현대차, 자동차 안 좋아요. 패스. 쳐다보지 마십시오. 안 좋아. 외국계 뭐, 패대기 치고 있네. 안 좋습니다. 실적도 안 좋다 나왔죠. 기아차. 기아차도 패스. 패스입니다. 현대모비스. 패스. 현대중공업. 좋네. 절반이라도 들고 있죠. 오기누님. 이번에 잘해보세요. 절반 들고 있으면 여기 딱 눌리면 여기 딱 눌리잖아? 다 던지지 마세요 일단. 이거 딱딱 눌리는 거 보이면 재빨리 끊어내고 다시 재빨리 사낼 수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던져. 그죠? 그거 안될것 같으면 그냥 내비두고 오히려 사 넘는 거에 좀더 줄여가세요. 팔아먹었던 거. 요런 데 인근에서 이 13만 원이나 13만 2천 원권에서 돌아내는 모습 보이잖아요? 절반 파는 거 다시 사놓. 그리고 위에서 밀린 다음에 끊어내고, 그거 조금 해봤잖아, 이제. 앞에 셀트리온에서도 해봤잖아요, 그죠? 절반 던졌으니까, 고점이라고 절반 던졌다며. 잘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점이면 뭐라고? 저항에서, 여기 저항권인 것 같으니까, 고점은 저항이란 말이잖아요. 저항에서 매도, 지지에서 뭐? 매수. 여기 딱 오면, 팔아먹었던 거 적당히 분할 매수하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더 처지도, 여기 인근 오면 아마 지지할 거니까, 다시 사놓고 하면 그런 분봉 매매 할줄 알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할줄 알아야 이제 점점 더 잘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꼭대기 돌파해 간다.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놔도 돼요. 평균 단가 밑에 적당하게 있을 거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거 여기 14만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요. 그거 할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잘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야, 현대미포 이건 뭐야 진짜. 끝내줄 간다, 그죠? 조선주 괜찮다 그랬어, 분명히. 조선주 괜찮다 그랬어요. 조선주가 제가 보기엔 최고 주도주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통신전 정도예요. 이렇게 업종들 돌려보면 다 우상향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 지금 업종이 좋은 거예요. 주도주라 하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이런 애참 진짜 좋아하고 사고 싶은데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분식 회계 해가지고 망했던 회사 아닙니까? 그런 논란 때문에 사실 겁이 나는데 이게 최고 좋긴 최고 좋거든요. 안전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합니다 그냥. 이봐봐, 외국인 막 들어온단 말이지. 삼성중공업 또 돌려냅니다. 조선주가 좋아요. 그러니까 조선주 좋습니다. 현대건설 기로에 섰어요. 돌파해내면 자 여기 55,000원권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 넣을 수 있으나 밑을 쳐져버리면 곤란해요. 그러나 지수가 터나는 입장에서 뭐 건설주가 무조건적으로 죽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매수세 기관 매수 좀 있네. 자 GS건설도 여기에 이제 저항을 뚫어야 한 45,000원대까지 강하게 반등 시도 넣는데 외국계 기관 비교적 관심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기관 외국인 막 싹쓸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죠. 돌파하면 위로 갈수 있어. 삼성물산 별로 안 좋아요. LGU 플러스 돌파해야 됩니다. 위로. SK텔레콤이 먼저 돌파했습니다. 자, 추가로 여기 전고점까지 갈수 있어 보인다.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SK텔레콤 쪽으로 갈아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K텔레콤 있어요. KT 우리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팔아먹고 올라간 동안 팔아먹는 동안에 하루 이틀 지나잖아. 예를 들면 SK텔레콤이 많이 올라가도 되고 하루 이틀 밀려주잖아요. 돌려낼 때 이거 들어간다고. 이런 게 교체 매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막 소설 쓰는 것 같죠? 아니에요. KT가 하루 이틀 올라가면서 밀리잖아요. 끊어낼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바깥한다? SK텔레콤 추가라고 하면 더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밑으로 슬슬 밀리는데 여기 이평선 돌려내고 여기 딱 서면서 양봉 나오죠? 일로 교체한다고요. 이해된다, 3번. 이해된다, 3번. 이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 같은 업종 내, 내는 다른 업종으로 왔다 갔다 잘 해낼 줄 알면 순환매 잘하는 겁니다. 닥터K 그거 잘해요. 많이 보셨죠? 돈 상승장으로 끝내주기 갈 때는 돈안 내비둬요. 그냥 이쪽으로 팔아먹은 거 다시 갈아타고 들어간다고요. 그거 잘해내면 끝내주는 거지. 못해서 문제죠. 업종 내 순환으로 SK텔레콤 갈아탈 겁니다. 포스코 별로예요. 현대제철 별로입니다. 고려아연 very good. 자 눌려주면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단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바로 나오잖아. 1% 나왔잖아요. 1% 뛰기 단타하려면 해라. 43만원에서 43만 4천원 5천원 갔잖아요. 1% 딱 나왔네. 이렇게 단타하는 겁니다. 길게는 못 들고 가. 꼭대기 올 때까지 왔거든. 그러니까 선수만 해라 그랬잖아. 그죠? 안 틀려요 말이. 포인트거든 포인트. SK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렸고 유가가 좀 올라야 되는데 유가가 갑자기 급락했어요. 정제 마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 올라가면 20만 2천원 정도 꺼내서 적당히 끊고 놓으셔라 말씀드립니다. S-OIL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예요. 유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고 LG화학도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돌파 강하게 하고 눌려주고 왔다갔다 하는 거 봐야 되니까 이번 달 안으로 별로 타이밍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패스입니다. KB금융 별로. 금융주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 다 별로입니다. 삼성증권도 패스, 키움증권도 패스, 한국금융지주 일단 패스. 올라가고 눌리고 한거 보고 난 다음에 확인. 삼성화재 괜찮다고 여기 올라가 있죠. 박스권 매매라 그랬어요.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라고 딱 올려놨어.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줄 아는 사람 그렇게 했었겠죠. 단타를 해도 우상향 위에 있는 이평선 위에 있는 거 하는 게 좋아요. 밑에 자꾸 까지가 있는 거 이런 거할 생각 하지 마시고
강조합니다. 강조. 대전제가 우상향입니다. 삼성 생명 같은 거 하자고 말이나 하던가요? 잘 갔는가 한번 보십시오. 말이나 하던가요? 안 가, 안 가. 그죠? 이런데 뭐 올라간다고 살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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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죠? 아, 바닥 뚫고 가네. 안 팔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작, 아작, 아작.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하향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끝내주는 트레이드를 와가지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먹고 뭐 나오면 되겠지. 안 파니까 밑도 처지잖아. 그죠? 끝내주게 자동 손절할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 하락 추세. 병이어서 오고, 이제 뭐 병이라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신우다. 신우라 하기로 했으니까 난 이제 말 편하게 합니다. 뭐 내버려 동생 맞잖아. 아, 네이버 안 좋습니다. 카카오 이제 겨우 돌려냈는데 여기를 20일 안, 그러니까 여기 10만 1000원대 여기 안 깨고 20일 지지 받으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응축을 하고 위에 눌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평선들 누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못 갑니다. 이거 올라가 튕기고 왔다 갔다 한참 걸린다. 관심권에서 당분간 제외하라 말씀드립니다. NC소프트 끝내주고 가고 있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다면 여기 눌림목 좀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뭐 적당히 끊었겠지. 그죠? 한 번 더 기회는 있었다. 기다려주면 자 빠르게는 45만 5천원권 여기가 돌파된 고점이니까 지지될 가능성 높아. 그럼 이게 올라오거든. 이렇게 여기 내려오면서 20일권 지지되면 빠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은 매수해도 돼요. 빠르게 할 줄 아는 사람은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은 그걸 치고받고 할 줄 알면 진짜 끝내준 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딱 들어있죠. 그죠? 비슷한 맥락으로 고려 아연도 그렇게 하면 돼요. 눌려주면 여기 딱 이평선 딱 지지되는 21권에서 양봉선 때리면 된다. 세율 세율야 알아서 딱 내려오면 양봉 딱 쓰면 이야기해줘. 그러면 양봉 나왔는데요 21에서 딱 하면 딱 들어가면 돼요. 아까처럼 애들 낮잠들 아휴. 뭐하고 있어, 지금. 자, 넷마블도 뭐, 턴은 했으나 별로예요, 일단은. 1등 하세요. NC소프트 하세요, 그냥. 게임주가 막 그렇게 주도주도 아니고. LG생활인가 별로입니다. 위에서 두들 맞고 있어요. 아모레퍼스픽, 오기누님, 이거 어떤가요? 낙폭 과대 아닌가요? 했죠? 7% 올라갈 때? 네 사세요 할 수도 있었겠지만 샀다가 안 팔았으면 그냥 본전 내지는 나중에 더 처지면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상향 하세요. 우상향. 알겠다 혼자 8번 헷갈리게 만들어야지. 맨날 홀수만 넣을 줄 알았지. 지금 딴 생각하다가 8번 못 누르기만 해봐. 아 운전 중이다. 알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그냥 못 봤습니다 제가. 신세계 마찬가지예요. 신세계 별로예요. 아직까지 못 돌려냈습니다. 호텔 신라 아직 기다려야 돼. 반전 이맛 다시 별로입니다. 한 번씩 반전이 있어야 돼. 그래 그죠? 별로고 KTNG도 하나투어 자 여행주 턴 할 것 같고 관심 가지라 했어. 턴 했어요. 지금 좀 관심 가질 필요는 있어. 이제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면 조금 관심 가질 겁니다. 야, 근데 여행주 그죠? 아, 모두2에 한번 된 적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관심권에 두겠습니다. 일단 관심권에 둡니다. 모두2도 돌려내고 있어. 일단 이거 효과 어떻는가 한번 보자. 이건 제법 촘촘하네. 일단 넣어둡니다. 농심, 야, 농심이 이제 좀 턴하긴 하는데, 눌려주고, 아, 밑에 딱 받쳐주면 이제 반등은 가능한데, 일단은 좀 지켜보는 정도만 할게요. 그것보다 더 좋게 간 거 많은데, 어떻게든 이제, 바닥권 탈피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내수주, 바닥 빡빡 기던 거, 이제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농심. 기관 좀 들어오고, 어뚜기. 뭐, 그만. 공매도 쇼커블링일 수도 있어요. 뭐 봐야 됩니다. 어려운 별로고요. 자 여기 뽑아놓은 강원랜드
야, 강원랜드 나름 괜찮다 했죠, 그죠? 우리 마법님이 뽑은 건데, 그죠? 뭐, 그건 나쁘지 않아요, 그대로. 동은 FP, 아씨, 동은 FMP. 참치네, 좋아하는데. 야, 이거 딱 눌려주면 이것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뭐 기관에 크게 관심 없으니까 일단 패스입니다. 그냥 보는 정도로 GS하고 SK이노베이션 말씀 다 드렸습니다. 바이오주들 뭐 금요일에 다 봤잖아, 그죠? 다 봤는데 한 번만 더 보죠.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 20일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체크하자. 지금 포트폴리오 구축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와 함께 20일 이렇게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8만 건까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리고 지지를 20일권은 68,000 얼마나 잘 지지하는지를 체크하셔라.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갑자기 날랐는데 뉴스 뭐가 나왔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잖아, 그죠? 아는 분 올려보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아니 셀트리온 제약. 뭐 없네 아직까지는, 그죠? 영민님 어서 오십시오. 우주 별님도 어서 오시고. 자,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와 강하게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안 파는 겁니다. 다안 팔고 들고 가자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전일 기관 내고 많이 팔았다 그랬어, 그죠? HLB 여기 240일 안 깨야 됩니다. 78,000원. 그리고 여기 위에 88,000대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봐야 되는데, 이제는 셀트리온으로 관심 가집니다. 바이오는 셀트리온 관심 가질 겁니다. 신라젠 마찬가지 저항대 저항권입니다.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와 처질 때잘 밑에 저점 부위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바이로메드 마찬가지로 21권의 저항 밑에 지지 전저점 지지 여부 체크. 한미약품 여기 저항대입니다. 40 5만원대 여기 저항대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해야 됩니다. 유한양행 여기는 지지권입니다. 그러나 뭐 사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붕뜬거 별로 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이처셀 주가 조작 혐의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죠? 밑으로 쳐지면 안 됩니다. 별로 하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안 좋은 거 있는 거 별로 할 필요 없어요. 과실캔 음료 주로 생산, 그죠? 근데 바이오 쪽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줄기세포 사업 부분, 그죠? 주가 조작해가지고 상당 이익을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음. 하지 말기 바람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지 마세요. 메디포스트, 야 바닥권에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옵니다. 9만 원까지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제넥신 20일 돌파하는지 아니면 밑으로 힘없이 처지는지 체크하시고, 메디톡스 마찬가지입니다. 60일권인 57만 5천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밑으로 처질 때는 이제 5일선 안 깨는 게 좋아 보입니다. 53만 안 처지는지 여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당 시간 동안 거래 정지될 것 같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박, 그죠? 여러분들 이것도 들어간 사람 있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긴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바로 던졌다 하긴 하더라만은, 안 좋아요. 그럼 매매 행태. 누군지 아시잖아. 그분 까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게 이중바닥, 이렇게 바닥권 있는 거 좋아해. 안 좋아요, 그거.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도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충고 많이 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합병. 셀트리온 제약하고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인가? 자, 그래서 지금 시장 반등 조짐 나오고 있고, 바이오주 강하게 하면 전기전자를 쉬게 만들고, 전기전자가 가게 되면 바이오가 쉬게 되고, 이런 핑퐁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강세 업종으로 확실하게 판단되는 거는 조선주, 그리고 통신주가 비교적 강세로 보여지고, 바이오가 새롭게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 내지는 불확실성들 해소가 된다면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다. 그러나 주도주군으로는 말씀드릴 주가의 모습들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무료 방송인데 내용은 무료가 전혀 아니다고 저는 자부심 갖고 있거든요. 이제 구독자 1916분입니다. 2000명 되면 서울로 찾아가겠다 가겠다 했고 12월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11월 안에 구독자 2000명은 거의 달성될 것 같은 이때까지의 구독자 누적 현황을 보면 그렇게 될것 같고, 12월에 여러분들 연말에 바쁘실 텐데 어떻게 할지 조금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년에나 그 부분이 소중하시면 그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주식에 올인하겠다, 주식에 한번 올인해보겠다 하면 저한테 오시면 되는 거고, 그렇겠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 아침 가장 중요한 시간, 1시간 같이 하고 있고요. 장중 스팟, 그리고 오늘의 주식시장,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지금 하고 있고, 그죠? 구독 반드시 하시고, 종 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올리게 해 놓으시고요. 무료 최강이라고 자신감 있으니까 여러분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보자, 공부 한번 해보자. 공부할 거리 많습니다, 그죠? 좋다면 반드시 좋아요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자,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다면 닥터케이 힘이 나겠죠. 광고 넣는 거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좀 나올 때는 열중시하다고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내니 눈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